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짠! 퀴즈펍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놀이는 8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같이 즐길 수 있대요. 오, 케빈이 퀴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짠! 상자 안에는 게임판과 고정대 2개, 퀴즈카드 50장, 수성펜 4개,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케빈이 친구와 함께 바로 플레이해볼게요. 고고! 케빈이 간단하게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요. 가운데에 룰렛을 돌려서 나온 색의 문제를 내면 정답을 빠르게 적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면 끝이에요. 정답을 맞춘 친구는 1점이고 맞추지 못한 친구는 0점이에요. 이 중에 가장 먼저 맞춘 친구는 2점을 획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총 10점을 먼저 맞추는 친구는 이번 게임의 승리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이거 좀 빼주고.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아, 어차피 1등만 먼저 정하면 되죠? 자, 그냥 각자 판을 열어주세요. 고정을 하고 정답을 쓸 때는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다른 친구가 볼 수 없게.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과연? 오! 초록색이 나왔어요. 자,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자, 여기서 녹색 부분을 읽어주세요. 머리를 맞아야 움직이는 것은? 머리를 맞아야 움직이는 거? 케빈은 정답을 썼어요. 과연? 자, 정답은 이 뒤에 있어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초록색이죠? 헛! 자, 정답은 못이에요. 자, 맞춘 친구.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친구는 오뚜기. 왼쪽 친구? 뭐예요, 이게? 몰라요. 아, 몰라요? 케빈의 정답은 두더지. 아, 이렇게 해서 전부 맞추지 못했어요. 자, 지우고 룰렛을 돌려주세요. 짠! 초록색 문제. 자, 바로 내주세요. 일단 빨리 적어야 돼. 감은 감인데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감은? 이건 케빈이 모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케빈이 모르면 안 돼요. 자, 오른쪽 친구 빨리. 케빈이 모르면 안 돼요. 자, 바로 답을 확인해 주세요. 장난감. 그렇죠. 오! 자, 오른쪽 친구 색감. 오른쪽 친구는 색감이라 적어줬고, 자, 왼쪽 친구 장난감. 그렇죠. 자, 케빈도 짠, 이렇게 장난감이에요. 그러면 케빈이 1등으로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2점 획득, 왼쪽 친구 1점 획득. 오른쪽 친구 분발하세요. 케빈 이거 모르면 혼나야죠, 친구들한테. 자, 케빈이 룰렛을 돌려볼게요. 파랑색. 2016년 하계 올림픽은 몇 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나? 케빈이 올림픽을 잘 안 보는데, 잠깐만요. 뭐 수영도 있을 테고. 하계죠, 하계. 응, 하계. 모르겠어요. 일단 케빈 적었어요. 자,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빠르게 하기 위해.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과연? 정답은 7개예요. 자, 오른쪽 친구. 50종목이 있어요? 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0종목? 자, 일단 오른쪽 친구는 50. 자, 왼쪽 친구는 12종목. 아, 케빈 정말 아깝다. 케빈은 8. 아, 아쉽다. 자, 다음. 왼쪽 친구가 룰렛을 돌려주세요. 얍. 노랑색. 자, 읽어주세요. 별주부전에서 용왕이 토끼에게 요구한 신체 기관은?
자, 바로 답을 확인해 주세요. 왜 죽지고 놀랐어요? 간. 그렇죠. 요왕이 토끼 간을 먹으려고 거북이를 출동시켰죠. 자, 왼쪽 친구. 뭐예요 이거? 심장. 죽었어, 그랬어. 아,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겠어요, 케빈. 그렇죠. 오른쪽 친구 간. 케빈도 간. 케빈은 1등으로 했기 때문에 2점. 오른쪽 친구 1점. 아, 친구들 너무 이상해요. 케빈 친구 너무 이상해요. 종목이 50개부터 별주부전에서 용왕이 심장을 원했다고요? 자, 왼쪽 친구 룰렛을 돌려주세요. 헛. 노랑색 퀴즈. 아, 여기서 케빈이 1등 해야 돼요. 미운 아기 오리는 원래 어떤 새였나? 자, 바로 정답 확인해 주세요. 백조. 자, 오늘 좀 제일 이대네요. 뭐예요? 에? 아, 백조. 오, 케빈. 아, 케빈 여기 싫다. 얘가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돼요? 아, 케빈 여기 싫어요, 이거. 오리. 원래. 미운 오리 생각. 아, 미운 오리는 백조였어요? 자, 아니 왼쪽 친구 지금 너무 크게 웃는데 왼쪽 친구도 답을 살펴볼게요. 뭐야? 이거 백조 맞아요? 왼쪽. 이거 딱 봐도 에이 그만 에이 아니죠. 이거 오른쪽 친구 아니 왼쪽 친구가 읽었을 때 바로 벤조라고 썼어요. 아, 이거 기억자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아, 이거 확실해요. 아, 글씨 잘못 썼잖아요. 아, 케빈 민망하네. 아, 갑자기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자, 자주색. 부모님과 동생 손을 합하면 총 몇 개의 손이 될까? 아니, 이걸 고민해요? 잠깐만. 이게 고민이 되나?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여섯. 괜찮아. 아니, 동생 손하고. 그냥 졌다고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자, 여섯. 자, 케빈 거 좀 이따 볼게요. 어, 맞아요. 자, 여기서 왼쪽 친구가 1등으로 2점 획득해서 1등이에요. 자, 박수. 자, 끝났어요. 아, 잠깐만요. 네, 이렇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에서 엄마 아빠 중 한 분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케빈의 깜짝 퀴즈. 자, 바로 룰렛을 돌려줄게요. 슝. 오! 초록색이에요. 자, 바로 문제를 내줄게요. 친구들 잘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저녁 9시에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퀴즈팝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케빈은 이거 하면서 잃은 게 많아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